Times. 네, 얼핏 보면 이마운틴 기타처럼 생겼습니다. 네, 퍼지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화이트가 빈티지 화이트가 주는 감성이 있죠. 잉베이맘스틴 기타를 조금 니코틴에다 노출을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색상. 색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벽지가 좀 오래되면은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죠. 네. 네, 지금 빈티지 화이트 메이플 그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모델은 오늘 이게 유일하죠. 다섯 대 중에서. 메이플 지판이 아니고 통넥이죠. 통넥. 네, S67 미디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SEM71인데요. 이게 저희가 S67은 별로 안 했어요. 지금까지 두 개 했습니다. S67 최근에 했어요. 그것도. 지금 보시면은 디마지오 FS1 픽업이 장착된 엘더바디 라이트 에이지드 락커 피니시 S67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저거네? 그거는 잉베이머스틴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Fat Momstein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네마지오, 네시와 디마지오. 네, 오늘 디마지오 좀 특집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하는 거는 롤라입니다. 롤라죠. 롤라예요. 롤라. 네, S67 그리고 롤라 픽업 예전에 썼던 쇼라인 골드 모델이 있었는데 이건 85.5가 나온 게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 나왔었군요. 굉장합니다. 네, 근데 회사별로, 네, 회사별로 하나 하다 보니까 사라졌죠. 네. 대체 라이벌이 있을까 선생님 이렇게 네. 주셨고요. 저는 빈티지 대전 금메달 진짜 좋았나 봅니다. 네, 워낙에 많은 내쉬를 해갖고 하나하나의 그 시리 넘버들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지금 네. 순간 85.5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예전에 이 얘네들 내쉬의 그 스쿼드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막 되던 시절에 막 87, 86, 85, 84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때 선봉장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쇼라인 골드 85.5. 네, 오늘은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때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랑 똑같은 롤라 픽업 네,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가격은 375만원. 여전히 가격 좋아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네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뒤뜰레는 77mm입니다. 엘더의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내, 곧도 빈티지 헤드머신,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1.3mm, 지판은 메이플 통내,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648mm, 610호 21프렛까지 있고요. 롤라 빈티지 블론드 넥 미들, 그리고 브릿지에는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대단한걸요. 롤라가 좋아, 롤라가. 롤라네요. 롤라네. 굴러 진짜 굴러가네요. 롤라야. 로라 로라. 로라. L O L L A R이구나. 롤라 롤라. 네, 롤라네. 롤라. 아 좋다. 아 그러니까요. 오 사운드 봐. 야, 야 이거 진짜 좋다. 점수 왜 잘 나왔는지 알겠어요. 예. 저번에도 메이플이었거든요. 메이플 통내게 롤라. 아 이거 내 취향이네. 이야, 완전. 좋다 이거. 이거 375만 원이면 진짜 싸다. 네, 살짝 쳐보시죠. 뭐. 근데 진짜 말. 메이플 인게 너무 반갑네요. 네. 제가 또 잉베이를 네. 좋아해요. 저는.
오. 와. 오, 마음에 듭니다. 진짜 마음에 드시죠? 풀게인으로 쳤는데도 진짜 곱고 게인도 곱고 진짜 게인이 곱게 싹 먹는 게 아 좋습니다. 저 좀 그럼 듀얼리스트 더 마음에 들어요. 대단한 걸. 자, 레드락입니다. 레드락. 아! 그러니까 메이플 뭐 빈티지 하나 가지려면은 지금 뭐 미쳐 돌아가는 다른 그 프리미엄급 그런 모델들보다 네. 이걸 사는 게 훨씬 지갑에 정말 아니 그냥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정신 건강에 네. 좋은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굳이 단점을 잡자면 이 라지헤드에 네. 써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 라지헤드에는 온갖 정보를 온갖 써놔야 정보 되는데 롤라 픽업 다 써놔야 되는데. 내시키타지 이게 좀 이게 뭐 좀. 여기 여러분이 가져가신 다음에 어차피 랜드몰 되니까 여기다 뭘 쓰세요. 네, 뭘 메모장 쓰세요. 같은 걸로 활용을 하셔갖고 빼곡히 뭘 쓰시면은 네. 저는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몇 월 며칠 샀다 그런 것도 온갖 정보가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야, 뭐 레시피 그렇다. 같은 것도 하나 적어놓으시고 네. 마샬계는 뭐 우리 박인호 호스트가 멋지게 쳐갖고 제가 조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뭐. 아 고와 고와 아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아, 좋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자 무슨 톤 메이킹을 좀 해서 해볼까요? 좋다. 어이 좋다 이거. 오. 이게 롤라 픽업이 펀치력이 좀 있어요. 네, 좀좀 네, 좀 이렇게 덤벼들어요. 네, 어, 좋다. 개인도 잘 먹고 잘 먹어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개잘텔 나왔잖아요. 네. 개인 잘 먹는 텔레 개잘스. 개잘스. 네. 개인 잘 먹는 스트라토캐스터. 개잘스. 네.
야, 계절수. 야, 계절수. 어, 좋습니다. 이렇게 S67 왜 예전에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바로 수긍이 가는 사운드. 오랜만에 복귀한 라즈헤드 빈티지 화이트 메이플이었고요. 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롤링스톤즈. 롤링스톤즈 말고 롤링스톤즈. 아, 너무 좋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야, 이게 찰떡이네. 아, 롤링스톤즈. 아, 와, 난 뭐 줘야 되나? 너무 강한 걸 맞았네. 롤러 픽업 진짜 좋네요. 좋아요. 뭐 픽업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팔자가 딱 맞아. 4주 팔자가 딱 맞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 4주 팔자가 딱 맞는 네. 느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4주 팔자가 딱 맞는 사람. 아, 좋군요. 70억 분의 1이죠 확률이. 그렇죠. 이걸 거의 확률이 70억 분의 1쯤 될 거예요. 아, 그만큼 궁합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4시의 정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네. 바로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4점 나왔습니다. 어, 평균 점수 84.5, 저번에 85.5에서 네. 84.5, 어쨌든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죠.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 중에 제일 스쿼드 잘 나오는 기어도 받기 힘든 점수를 아, 내슈에서는 80점대 뭐 중반이 워낙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특이한 점수 아니에요. 어, S67 시작부터 이러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지금 3시간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미디엄 에이지드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헤비 에이지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쌤 717273을 연속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오. 연번입니다. 시리얼 넘버 연번 3개. 네, 과연 스쿼드도 이 연번에 걸맞은 높은 점수가 계속해서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은 3내쉬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4내쉬로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